지금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꽂이에서 뿌리가 이만큼 풍성하게 이제 내린 거라서 분갈이 할 시점이 왔는데, 처음에 잘라 주실 때 이렇게 일자로 외목대를 자르신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로즈마리를 물꽂이에서 번식했는 이 식물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댓글을 이제 남겨놔 주셨거든요. 물론 이렇게 키우시면서 그대로 놔두면은 일자로 쭉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지가 뻗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실 꼭 드려야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앞에 보시면 로즈마리를 제가 이렇게 물꽂이 했는 로즈마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꽂이에서 뿌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내렸는 식물들을 어떻게 분갈이를 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풍성하게 키운다는 이야기는 외목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즈마리를 다관형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시중에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로즈마리로 이제 키우고 싶다라는 이런 좀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보통 요런 부분을 이제 잘라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예 자르실 때 여기를 잘라 주시면은 요렇게 이미 다관형으로 바로 자라 버리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자를 때도 요렇게 밑에 보시면 지금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꽂이에서 뿌리가 이만큼 풍성하게 이제 내린 거라서 분갈이 할 시점이 왔는데, 처음에 잘라 주실 때 이렇게 일자로 외목대를 자르신 게 아니라 아까 보셨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관형으로 자랄 수 있는 수형을 잘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제 굵은 주 가지가 이제 세 개가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외목대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는 모양을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 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풍성하게 자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신 우리 시청자 분께서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외목대로 이제 잘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데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만드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외목대일 때는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가지를 잘라주시면 얘를 아래에서 새순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 이런 로즈마리인데요. 이런 로즈마리를 보시면 여기 잘랐는 흔적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래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삽목이 되어 있는 이런 흔적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삽목이 되어 있는 곳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가지들이 생겨나서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풍성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 처음부터 사실 풍성해진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가지를 두 개를 넣어 놨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목을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한 뿌리기는 하잖아요. 원 포트 원 플랜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죠. 하지만 꼭 한 화분에 한 식물을 넣는 게 아니라 한 화분에 식물을 두세 개를 꽂아서 이제 위쪽을 잘라 주시면은 이렇게 더 빨리 풍성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화분에 원포트 원플랜트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우려스러워 하시는 점이 어떤 거냐면은, 한 화분에 이제 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면은 한 이 식물이 영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한 화분에 식물 한 뿌리가 들어가면 더 잘 자라는 것도 맞지만 근데 그런 관리들은 사실 식물이 어느 정도 뿌리가 찼을 때 제가 알고 있으면은 촉을 분리를 시켜놔서 이제 두 포트로 나눠주는 촉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 채널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이런 목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화분에 식물을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넣고 키우는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화분에다가 마사토를 넣고
이렇게 이제 식물을 넣을 건데요. 뿌리가 잘 펴지도록 그 잡아주신 상태에서 식물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로즈마리가 좋아하는 흙들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사토까지 올려서 마감재로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시고 나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분의 식물, 삽목했는 식물 세 개를 이렇게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 자르는 지점을 우리 키우시는 분들이 맞게끔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제일 위에를 이렇게 따주셔도 돼요. 제일 위를 따주시면 여기서 이제 번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처럼 아래에서 좀 풍성하게 키우시려면은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미 가지가 뻗어 나갔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요 가지 밑에를 굳이 잘라주실 필요는 없겠죠.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면은 얘가 나중에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조금 가지가 다관형으로 자랄 수 있는 모양의 로즈마리나 이런 식물들을 번식을 하셨으면은 요거는 일단 요 상태로 바로 한번 심어 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두 개를 바로 보시겠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미 벌써 다관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실 거면은 여기를 잘라 주시면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뒤쪽이 지금 약하잖아요. 뒤쪽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 제일 위에가 잘려져 있거든요. 여기가 잘려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잘려져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 옆으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주고 이런 데서도 좀 나갈 수 있도록 여기 아래에도 잘라주셔도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요 상태로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외목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생장점을 잘라서 옆쪽으로 이제 생장을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르시면은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이 댓글에 궁금증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로즈마리가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렸는 식물을 이렇게 실제로 다관형으로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으니까요. 많이 많이 잘 키우시면서 로즈마리 향기도 많이 맡으시면서 건강한 원예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저희 채널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어 올릴 거고요. 저희 채널 꼭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